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 369 369 시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도 우리 도전자들의 수익률 대결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름처럼 수익률 369% 중에 매니저님들이 직접 선택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3%를 선택하면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가 되겠죠. 목표가에 달성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되고요. 도전자들은 100초 안에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달 1일에는 수익률 1위를 뽑게 되는 전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수익률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도전자들은 매일매일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김용아 매니저님의 픽 종목은 바로 IT 관련주 ITIG였죠. 11,600원에 매수 체결됐고요. 6.5%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도전에 성공한 분은 바로 신광선 매니저님이셨죠. 여름철 블랙아웃 우려와 또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서 뉴인텍 소개하셨는데 무려 15%가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최현덕 매니저님의 관심주는 메타버스와 콘텐츠가 함께 엮여있는 덱스터였죠. 장중 15,000원까지 오르면서 2%대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님의 기업은 엔터주 SM이었는데요. 71,700원 터치하면서 2%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주셨던 기업들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네, 김용환, 신광섭, 그리고 황대현 도전자가 각각 손바닥 하나씩을 보유하게 됐고요. 우리 최현덕 도전자가 두 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도전자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님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한 네 개 종목 중에서 벌써 두 개나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두 종목 모두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누적 수익률로는 18%를 달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매니저님은 무슨 기준으로 종목 고르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저는 시장을 보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기 침체 이슈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손바닥 두 개를 달성한 종목들도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세게 올라가서 손바닥 하나를 더 추가할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오늘 종목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100초 브리핑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현재가 18,050원에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바이오로직스 코드번호 206650인데요. 지금 한 4-5%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낮은 가격대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유코백 1구라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벌써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지금 아프리카 콩고하고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이미 임상 3상에 돌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지원금을 받고 이제 실시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이야기가 확정이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다국가에서 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자도 크게 나오고 있죠. 원래 BA5가 지금 주종을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BA2.75라는 더 무서운 이 코로나 변이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큰 확산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다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도 오늘 9% 수익. 네, 오늘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의 기업은 바로 코로나 관련해서 유바이오 로직스였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다 말씀 주셨고요. 수익률은 9%에 도전합니다. 우리 다음 도전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네. ITIG가 6.5% 수익을 내셨는데 하필 또 도전을 369 중에 네. 9%로 하셨더라고요. 6으로 네. 도전했으면 되는데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VI가 한번 걸렸을 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매수하고 단기로 단타로 좀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뭐 3에서 5%는 뭐 충분히 챙기셨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뭐 게임의 룰은 룰이니까 일단은 뭐 아쉽지만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I도 오늘 조금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21선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또 드라이브 걸릴 것 같고요. 사이버원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직은 모종 테마가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ITI도 좀 아쉽지만은 오늘 종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또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9%에 도전하는 만큼 기대해 보겠습니다. 100초 브리핑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9%로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제 종목들을 한번 좀 강한 수급이 좀 붙으면 좀 급등세가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오늘 종목은 조금 체외진단기기 기업,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기업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5,000원이고요.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볼게요. 코드번호 25220이네요. 25220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19가 좀 재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 최악의 버전이라고 하죠. 바로 이 켄타우로스. 무슨 공룡이름 같기도 한데, 이 켄타우로스의 감염자 확진이 첫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진단기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 있는 시기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PCR 검사 직전에 사용하는 이 핵산 추출 장비와 시약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틀 전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원수위 도창 검사용 핵산 추출 키트를 또 개발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수위 도창 관련된 또 이슈가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1700%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400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 대비하면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의 출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오늘짜리에서 급등세가 나와서 오늘 9%를 줄지는 뭐 저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보유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수익 관점으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좀 좋은 정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9%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코로나 관련주는 처음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수혜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놀루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전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대은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황대은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수익률 몇 퍼센트에 도전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네네. 섹터에서 보고 계실지 준비하신 기업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바로 혜성 DS입니다. 현재가 61,100원대 접근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볼 때 그동안 낙폭가대 부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위치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혜성 DS를 보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동기업은 이제 니드프레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패키지 기판과 더불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그 하나인데, 요번에 이제 그 혜성 DS가 나타냈던 거 보면은 일단 설비 투자를 요번에 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설비 투자 부분은 매출의 그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되는데, 바로 3,500억 정도의 이런 그 초기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600억대 먼저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3,500억대를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쇼티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너무 이제 그 변동성 심하지 않은 심한 주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펀드멘탈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낙폭가되고 이제 오늘 5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 이런 부분에서 6% 도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가 현황을 볼 때 이제 거래량 부분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주말 편하게 쉬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DS 같은 경우는 단기적보다 중기적으로 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어제 또 생일이시라고 들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첫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아주 즐겁게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생일 선물을 과하게 받았습니다. 뉴인텍 네. 어제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목표가 가볍게 터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어제 막판에 지금 급등이 나왔던 배경이 현대차에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울산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뉴인텍이 IRA5 커패시터의 원재료인 증착필름과 이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있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거래량이 돈만 됐고 물론 윗거래가 좀 달아졌지만 오늘 시장이 좀 갑작스레 밀리는데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보유 주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수익 축하드리면서 네, 뉴인텍 간단히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인텍 자동차 부품주를 묶이면서 잘 갔는데요.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익률 6% 기업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브리핑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도 비슷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6,920원으로 실시간으로 편입을 하고요. 목표가는 6%고요. 종목명은요. UAM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배셀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77350이고요. UAM 대표 주죠. 배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자동 조종 제어, 뭐 우주 항공 쪽 테마로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과 영위하고 있는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 바로 오늘부터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죠. 국토부 장관이 원인용 장관이 UAM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국제 해양 안전대전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고요. 원인영 장관이 참석하는 이제 15일 드론 박람회가 이제 15일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16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SK텔레콤하고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와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아마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좀 갑자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한 플러스 6%로 제시해 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베셀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과연 원희룡 장관의 UAM 정책 발표로 인해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귀추를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도전자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김용환 매니저님은 체외 진단기기 기업이죠. 오늘 제놀루션 9%에 도전합니다. 신광섭 도전자는 UAM 관련주로 베셀 소개해 주셨고요. 최현덕 도전자는 유바이오 로직스 수익률 9%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황대현 도전자는 수익률 9%,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6%, 해성 DS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전 369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장이 이어졌지만 우리 도전자들은 모두 7월 누적 수익률 플러스를 기록 중인데요. 오늘 종목들도 기억해 보시면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